저 장서진으로 하기로 했어요. 장서진. 왜 근데 장서진으로 하려고 했어요? 우리가 그 진짜가 돌림이에요, 여자들이. 근데 그래도 언니 장명소 같은데 가서 봤지. 아이고 뭐 우리 조카 이름은 내가 지어줬는데 뭐. 진짜? 고등학교 때 한자 그 한문부에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조카 이름을 베풀장에 어질현에 고들정자를 써가지고 어질고 곱게 자라라는 뜻을 내가 지어줬어요. 그게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게 획도 있는 거 알아요? 저는 이름을 두 번 바꿨거든요, 여러분. 처음에 민증 바꾸면서 이름 바꿀 때 장명소를 갈 생각을 안 하고 빨리 여자 이름을 갖고 싶잖아, 언니. 뭘로 했어요, 그때는? 그래서 처음에 시은이로 했어요, 시은이. 근데 그거 이름하고 나서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살아가는 데 대해서 너무 힘든 거야. 뭔가 일도 안 풀리고. 근데 연서로 바꾸고 나니까 풀리더라. 갖고 이름을 멋대로 쓰면 안 되는 것 같아. 이름이 불리는 이름이잖아.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아. 나 이름 불러봐요. 성기 언니. 장성기 씨. 서진 언니. 서진 언니. 뭔가 안 땡기네요. 진짜? 안 땡겨? 그럼 넌 장로도 가. 그럼 이름을 한 막 일곱 개 이렇게 뽑아준단 말이야. 그 중에서 언니가 이제 보고 풀이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. 이렇게 어떤 뜻인지. 그거랑 이제 이름 땡기면 이름이 착착 감겨야 돼. 근데 미소라는 이름은 아예 안 하고요. 미소라는 이름이요. 누가 지어주는 줄 알아요? 누가요? 옛날에 동대구역에 이반 오빠가 있었어요. 거기에 방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게이 방실 게이. 친구가 네네. 있는데 나한테 싹 오더니 미달아, 니는 왜 미달인데? 이러는 거예요. 그냥 이름 미달인데? 이랬더니 이쁜 이름 없나? 니는 없는데? 이랬더니 그럼 나한테 5만 원에 살래? 이러는 거야. 내 이름 미소로. 네가 왜 미소인데? 조금 만나면 할 때 미소 쓰잖아. 근데 미소 올려. 아, 그래갖고, 어? 그럼 5만 원에 살게. 그럼 니 그럼 이름 쓰면 안 된다, 이제부터. 그랬더니. 그래서 산 거예요. 미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미소. 크로마티 비싼 건 게 아닌가요? 크로마티예요? 크로마티예요? 따구리라서 입고 나온 건데 따구리가 아니었어? 어쩐지 고급스럽더라. 어머! 어머 나 뭐야! 아기 새끼 그거 대충 아무거나 입고 왔는데 어머 미친년인가 봐 너. 어머 어떡해 기름 다 폈는데. 이거 다 먹고. 어머 미친년인가 봐. 내 거는 싼 게 없어갖고 아기서 옷장에 다 묶어 냈고 어머 어떻게 해나 어떻게 해나 몰라. 자 먹어볼까요 그럼? 안 먹어요. 간이 맞는지. 네. 이제 간이 딱 맞죠? 그 조금 짜요. 더 넣을까 밀가루? 아우 나 치웠냐 저거 무슨 함소시다. 근데 사람마다 이 말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. 난 안 짜거든. 네가 약을 먹어서 딴 거 아이가? 약 안 먹었는데요. 착센다. 그런가? 부침가루에 간이 돼 있어갖고 다음부터는 나는 항상 밀가루 쓰거든요. 그냥 밀가루만 써야 되겠어요. 부침가루에 원래 간이 돼 있대. 알고 있어요. 꿈이 얼마 안 나서 안 날 것 같기도 해요. 밀가루 해놨기 때문에 소금은 그럼 나가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2차 먹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먹을만해요. 맛있어요. 오늘 나 재진 꼽는다고 일부러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잖아요. 이 후드티가 지금 큰일 났어요. 뭔데 명품이에요? 크로마티 거네요. 어쨌든 뭔가 이런 디테일이 졸라 고급스러운 거야 옷이. 원단도 봐봐요. 원단도 고급스럽네. 크로마티 맞아요? 어떡해.